하면서 독일은 지도교수가 박사학위를 줘요.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1년 동안 뭐 했나 보고 이 사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1년 동안 비자를 연장해 주세요 라고 지도교수에게 받으러 가야 돼요. 근데 지도교수가 안 해주겠다고 그랬어요. 전 충격받았어요. 장난남자한테 장난이 아니에요. 전 지나간 1년 동안 나한테 와서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. 논문 하나도 안 쓰고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뭘 이렇게 시키면은 그냥 웃기만 하고 미안하니까 웃는 거예요. 일단은 사실 못 알아듣겠고 못 알아듣니까 미안하니까 웃는 건데 교수님은 비웃었다고 그러고 남들은 다 아는데 너 혼자 손 안 들어서 독일은 알면 손 들어요. 이렇게 이게 들면 그걸 카운트해 몇 번 들었는지. 근데 우리는 알아도 안 듣고 모르면 몰라서 못 들잖아요. 근데 어차피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그랬더니 학부 수업인데 박사가 돼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손을 안 들어. 그리고 시키면은 웃기나 해. 말도 없대. 말을 잘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. 넌 1년 동안 한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비자 연장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. 그럼 끝이에요.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와야 돼요. 근데 어떻게 거기로 옵니까? 그냥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좌절스럽고 근데 하나님 나를 이 잘못 보낸 거 아닌가.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10분의 1이 그 당시 성공한다 그랬거든요. 10명 오면 1명만 박사들 받았어요. 내가 11주에 들어갈 줄은 몰랐고 차마 한국에 들어갈 수는 못하겠다. 뭐 교단 장학금도 받았고 교회 장학금도 받았고 우리 동기들 장학금도 보내줬거든요. 우리 81학번 동기 장학금이 있었어요. 장학금은 장학금 다 챙겨 먹었는데 실패하고 돌아간다? 도저히 못 들어간다. 차라리 내 라인강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. 우리 본대학교 바로 앞에 커튼만 치면 라인강이에요. 차라리 내가 저길 들어가면 들어갔지 한국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잘못 온 거 아닌가. 지금 내가 지금 능력도 안 되는데. 근데 예레미야 29장 4절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라는 게 부언도 생각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이 지도교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나를 보냈다. 그렇다면 내가 자격이 된다. 그래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지도교수를 만나서 설득을 했죠. 그랬더니 네 말을 못 믿겠고 학부형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갔어요. 제 아내가 지난 4년 동안 무슨 무슨 일 했는지 다 적어가지고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네 남편 말은 못 믿어도 너 말은 믿겠다 이래가지고 연장해줬어요.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어떤 모든 권력은 한쪽으로 기울였어요.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학부형 말 들어야지 그럼 끝나요.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논문만 썼어요. 하루에 13시간씩. 그래서 1년 안에 끝났어요. 그래서 만 5년으로 끝났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그 당시 있어가지고 학위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내가 그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. 그때 왜 나한테 공부 안 한다고 그랬냐. 내가 평생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. 당사자한테 그 얘기 듣고 내가 라인강에 들어가려고 그랬다. 해명해 달라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세스 마이네 베타 고기시메 토데 이게 내 교육 방식이었다. 너 그때 수업도 늘어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논문 하나도 안 쓰더라.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넌 지금도 수업만 들었을 거라고. 그 말이 맞긴 맞거든요.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. 공부가 재밌으니까 수업만 열심히 들었던 거예요. 그때 오해가 풀렸어요. 근데 그건 오해였고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라인강에 갔을지 몰라요.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내가 있는 그 목회지가 내가 있는 학교가 이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조국이 두 개예요. 내가 태어난 그 나라와 나를 보내신 이스라엘. 그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.